동일코충 또 좌타죠 좌타. 몸도 다 풀었으니까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시죠. 예.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시죠. 바로. 아 몸 좀 풀어야죠 그래도. 아니야 다 풀었어요. 야. 또 땅볼이네 또 땅볼이야. 아니 왜 우리가 왜 땅볼만 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예. 저는 위로 띄울 수 있습니다. 예. 띄워서 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한번 띄워 주시죠. 예. 정말 좀 바꾸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요? 예. 저렇게 원래 못 치는 타자들이 방망이 탓을 많이 하죠. 잘 치는 타자들은 방망이 탓을 하지 않아요. 아, 주는 그래. 대로 쳐야죠. 프로인데. 스윙이죠? 잘 나가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무슨 뭐 방망이 미끄럽다 어쩐. 아유. 잘 나가요. 말만 하고 매 땅. 공을 띄우는 방법이 있어요. 띄우는 방법이 이제 상하체를 잘라서 상체보다 하체가 먼저 빠르게 확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상체 하체를 더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공이 잘 뜹니다. 입니다. 오. 완전 다르네. 야, 야 비교 대상이 아니다. 아셔야 되는 거. 잘 뜨네. 네. 오. 나이스 패티. 오. 와. 천천히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하체가 먼저 나와서 이 자세가 만들어져요. 네. 그래야 공을 띄울 수 있는 그 각도가 많아져. 네. 상체가 먼저 나오게 되면은 각도가 낮아져. 아. 그래서 깔리는 경우가 없고. 다리가 먼저 들어가면 띄울 수 있는 각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잘. 어우 박수 한번 드리. 자 한번 평가를 한번 내려줘 보시죠. 잘 치죠. 어떻게 네. 투수인 저보다 못 치겠어요. 저보다 못 치면 가요 그만둬야 되는데. 네. 제가 감히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네. 티 칠 때처럼 예. 시합 때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 공을. 그럼요. 예. 티하고 날라오는 공하고는 완전 틀려요. 자세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예. 이런 타격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 왼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왼손으로. 아 지금 최유 선수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유는 안 해도 돼요. 자, 마흔 다섯 명 들어왔습니다. 아, 타자가 아니야. 아, 최유 선수 언더 투수의 최유 선수. 네. 자,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세 명의 코치의 타격. 오케이 합니다. 나이스. 오, 타격 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망이에 나오는 그 힘. 네. 순간 이제 손벌리기 보기 좋은 거 같은데 이제 나올 때 손목이 딱 시작부터 탁 살아 있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몸통이랑 같이 돌기 때문에 네. 통스윙이 많이 나갔어요. 통스윙이 손목이 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네. 방망이 끝이 뒤에 살아 있으면서 네. 공이 때릴 때 더 임팩트가 강해질 수가 있어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망이는 폼이 중요하지 않다. 연습은 폼이 중요하겠지만 시합에 들어가면 얼마만큼 내가 중심에 빨리 맞추려고 하느냐. 스윙이 크고 작고 중요하잖아요. 내가 시합에 나가면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중심에 맞춘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폼이 중요치가 않다라는 거. 오늘 진동민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제가 보는 건 중심에 맞고의 그 이후 맞기 전에 그 자세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네네. 중심에 맞추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거기에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저는 하체를 좀 위주로 많이 가르치는데 파워를 업시키려면 다리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다리를 뿡 떨어져서 네. 이게 다리가 쾅 떨어지니까 이 타점이 낮게 보다가 뿡 떨어지면 여기 타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네, 이거를 잘 생각하시는 거죠. 그대로 치는 거를 좀 많이 연습하시면 맞은 다음에 타구가 바로 떠나는 게 아니게 쭉쭉쭉쭉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